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갑니다. 집에서만 맨날 고기를 사다 먹다가 처음으로 나가서 먹게 되네요. 탄종파가역에서 A출구로 나가서 한 6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오빠 BBQ가 있습니다. 이곳 길이 좀 예뻐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좋습니다. 일단 먹어야 되니까 쭉 달려보겠습니다. 저희는 세트 메뉴로 시켜서 한꺼번에 여러가지 고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먹는 고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생고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고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하지만 양념고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갔는지 단맛이 조금 강했습니다.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생고기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냉면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냉면의 신맛이 너무 강해서 많이 남겼는데 원래 신맛이 강한 건지 아니면 저희 때만 그랬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냉면을 드실 분은 미리 육수 맛을 보시고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기를 먹는 영상이라기보다는 김치찌개를 먹는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. 영상에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만에 저희 가족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.
그 외에도 많은 메뉴가 있으니까 가셔서 이것저것 골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까이 있었던 불치사 영상을 함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혹시라도 영상이 부족하면은 추가로 가서 더 촬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인데 막 달리는 느낌만 드는 영상이네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